자, 오늘은 다른 거안 하고요. 9900KF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9900KF 정품 왔어요. 오늘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그 누구도 정품에 대해 얘기 안 했어요. 보이지? 자, 그 누구도 정품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9900K는 축구공 아닙니까? 죄다 다 엔지니어링 샘플이었죠. 예. 나는 정품이야. F가 내장 그래픽이 없는 거죠. 요거 하여튼 해보고 만약에 뚜따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뚜따 까질 겁니다. 뚜따를 할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오버클럭을 해볼까요? 스위치 후원 다 채웠. 아, 썬기를 다 9900K의 전화한다고 왔습니다. 후후다다다다 완전 분해 가즈야. 정품입니다. 엔지니어링 샘플이 아니야. 정품이야. 이때까지 그 유튜버들 중에서 정품을 가지고 대놓고 얘기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꾸따 필요 없겠죠. 그죠? 인텍앤 컴퍼니, 인텔 공인 대리점에서, 무려 공인 대리점에서 판매한 정품입니다. 5.2 택도 없어. 안 돼. 저한테는 다들 궁금했죠. 그죠? 물건이 저한테 왔어요. 결국. 하지 않은 요 제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다른 데서는 죄다 엔지니어링 샘플이었죠. 대단하신 플로우 감사합니다. 여기는 정품입니다. 기대해도 되죠? 그쵸, 기대해도 될것 같네요. 여기는 무려 정품입니다. 자, 정품. 나도 몰라. 이 제품 해봐야 알수 있어. 하여튼, 자, 완벽하게 오버클럭을 해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품은 9900KF 정품입니다. 한인 유튜버 중에서 제가 알기로 요 제품 제가 최초입니다. 예. 그 누구도 정품을 하지 않았다. 예. 정품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샘플이었죠. 그 제품은 있죠. 정품이 아닙니다. 요건 정품이에요. 알겠죠? 자, 정식 제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전과 다르게 패키지가 축구공이 아니라 박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뭐라 적혀있냐? Discrete Graphic Required라고 적혀있어요. 외장 그래픽이 필요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패키지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죠. 자, 보이로 반갑습니다. 자, 패키지는 설명서, CPU 끝입니다. 실화냐 진짜 씨발. 그냥 아무것도 없네. 그냥 죽박하네 그냥. 자, 하여튼, 자, 오늘 9900KF 정식 제품을 테스트해보는 것은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므로 최초다. 여건은 모르겠어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내가 알기로 엔지니어링 샘플이었어요. 그 게이머즈 넥서스였죠. 높아서 뚜따를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면 뚜따를 하는 거죠. 대충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9900KF를 처음 오더를 하신 요분과 작업 진행하도록 하죠. i9 9900K KF 커피레이 그린프레시 에즈락 Z390 익스트림 4가 아니고 타이치입니다. 오늘 보드 타이치입니다. 램은 32기가 펠릿 2080Ti 듀얼이고요. 860에 뭐 웨디 2테라 331S 시소닉 850W 골드고요. EVGA CLC280 그리고 쿨러메이커 메모리 방열판 상단에 RSI 쿨러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요걸로 완전히 쇠기를 박아야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요거를 하고 나면 9700KF도 사실 결과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겠지. 그지? 근데 뭐 어쨌든 9700KF도 있어 참고로. 아, 전력 제한 해제를 먼저 하고 파이어스트라이크 돌려야겠다. 그래야 온도 보고 판단할 수 있어. 뚜따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돼. 전력 제한 해제하고 파이어스트라이크 먼저 돌릴게요. 그래야 뚜따를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어.
저 파이어스트라이크는 이렇게 구성을 셋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 해소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누적이 안 돼요. 68도로 들어갔거든요. 68도로 끝날 거야. 제가 봤을 때 거의 차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결론이 싼 거 사면 대로 끝날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전력전 해제 한 이후에 점수 봅시다. 구독 두 번 죽을래 이 새끼야. 팔로우 왔습니다. 자, 전력제한 해제만 한 거예요. 자, 그래픽 스코어 33,499. 소폭 낮게 나왔는데 정상범위입니다. 자, CPU 24,558. 9900K랑 똑같습니다, 점수는. 그래픽 71도, CPU 69도. 현재 실내 온도는 28도 수준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 9900K랑 거의 똑같아요, 느낌 자체가. 오버클럭 한번 넣어보죠. 링스 돌려보겠습니다. 50배수부터 갈게요. 타이치 1.3V에 50배수입니다 현재. 자, 링스 돌려봅시다 이제. 아우 모니터 씨 몇 자로 안 보이네. 여기 KF라 돼있다 이거 지금 안 보이는데 KF라고 돼있어요. 잠깐만 짧아 씨발 선이. 자 보이죠 KF. 95도 찍어버리네. 1.3V인데 97도야 지금. 아 99도다 99도. 100도. 억지로 계속 돌려볼게요. 102도. 아. 이거 똑같아 느낌이. 1.3V로 했는데도 안돼. 49배수로 내릴게요. CLC280이요 느낌 자체가 똑같아. 내가 괜찮아. 그래서 물건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정발로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거야. 이럴 것 같아서 그런거야. 걔 말을 괜히 아낀 게 아니에요. 이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잘 봤죠? 내가 씨발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 안 한 거라고. 죽박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씨발 똑같으니까. 안 나오죠. 우리 작업실에서는 당연히. 실내 온도 28도인데 나올 리가 있나? 없지. 자 보이지? 이게 실내 온도야 지금. 29도네 29도. 내가 그래 그랬잖아요. 물건 나오기 전에 모른다고 이거는. 98도 찍네 바로. 아 오버헤드룸이 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오버헤드룸이 조금 더 있다고 그랬거든. 없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없어. 1.3V면 이거는 씨발 없는 거야. 1.3V로 102도 찍는데 무슨 오버헤드룸이 있습니까? 엔지니어링 샘플하고 정발하고 다를 거라고 했잖아. 그게 엔지니어링 샘플은 그냥 샘플이야 그냥. 그거 샘플이고 샘플이 아닌 걸 해봐야 돼. 결국 정발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 제가 봤을 때는 9900K는 오버클럭 씨발 1도 못 넣고요. 9700K나 오버클럭 좀 넣을 수 있어. 그리고 9900K가 오버클럭 넣으려면 수율 진짜 개쩔어야 돼요. 전압이 1.2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 봤잖아 50배수에 1.3인데 블루스크린 뜨는 거. 온도가 이미 105도야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거. 108도다 108도. 아 셧다운 되는 온도가 115도입니다 참고로 요번 CPU가. 내가 억지로 한 바퀴만 돌려서 G플롭스 얼마 나오는지 좀 볼게요. 아 한 바퀴만 억지로 돌려보자. 지금 메모리 25,600 넣었거든요. 램 3200이고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돌려봐야 알아. 108도 찍어서 108도 봐봐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카페 이용해주세요. 보이냐 여기 108도 108도 이거 봐봐 109도 찍었다. 49배수는 다이어트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링스 돌리기 대단히 부담스러운 온도입니다. 이거 고객님들과 일반적으로 이 정도 온도 나오잖아요. 바로 중단합니다 바로. 원래 조져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져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막시무스로 해도 안 된다고. 그거 수율이 개 좋은 건데 몇 개 없어요 진짜로. 얼빵이님이 본 그 52배수 이런 거는 제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뚜따 해도 효과 없어요. 그게 그 유사 솔더링이 갭이 엄청 커가지고 그걸 다 벗겨내고 나면은 그 리퀴드 그러니까 금속 서멀로 끝까지 안 닿아요. 그래서 열 전도가 제대로 안 돼. 109도에서 안 올라가네요. 109도. 지플롭스 430 정도 나오네요. 램 3200 삼성 램으로 넣은 거고요. 자 온도 109도. 결론 내겠습니다. 아. 자 오늘 정식 제품인 i9-9900KF 작업해봤습니다. 아 일단 전력 제한 해제한 후에 했을 때 온도가 거의 9900K랑 똑같았어요. 제 체감상에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버클럭 했을 때 좀 해외평에서 오버클럭을 했을 때 헤드룸이 조금 있다 그래서 오버클럭이 조금 더 잘 된다 얘기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넣어봤습니다. 똑같아 씨발. 똑같아. 오버클럭 존나 안되고요 이거 존나 안돼. 열 개높고요 전압이 1.3V 밖에 안되는데도 지금 링스 한바퀴 돌리는데 109도를 찍었어. 정품이거든 이거 잘 봤죠. 네.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링 샘플 같은거 씨발 안믿는거야. 엔지니어링 샘플 같은거 가지고 제품 평가하는 새끼들 그거 씨발 설레발이야 내가 봤을때. 이게 팩트다 알겠냐? 이게 팩트라고. 엔지니어링 샘플 가지고 내가 그거 아무리 씨발 백날 해도 내가 그거 안 믿는 이유가 그래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해야 이게 진짜야 알겠니?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솔직히. 좆도 안 돼 씨발. 그래서 자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둘 중에 싼 거 사면 돼. 싼 거 사면 된다 싼 거. 둘 중에 싼 거 사라. 그리고 언프레 씨발 당하지 마라 좀 제발. 그 제품의 출처도 중요하고요. 제품의 출처도 중요하고 제품 솔직히 이렇게 처음부터 다 빌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야지 씨발 이게 진짜야. 잘 봤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양 다 보여주고 소개하고 빌드 해가지고 진짜 그대로 링스 돌렸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 니들이 사는 게 결국 이거야. 엔지니어링 샘플이 아니고 니들이 사는 거 이거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참고만 하고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내가 왜 그 설레발을 안 쳤는지 알겠어요? 나는 있잖아 이 KF가 K에 비해서 더 좋다는 얘기 있잖아. 아 씨발 눈꽃만큼도 동의 못하겠다. 진짜 눈꽃만큼도 동의 못하겠다.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여튼 오늘 자 여러분들이 염원했던 9900KF 작업해봤습니다. 잘 봤나요? 원래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1.3V는 8세대에서 중상급 수율입니다. 참고로 1.3V에서 링스가 돌면 근데 지금 여기는 온도가 있잖아 이미 존나 개높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전압이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전압이 1.25V 정도가 내려가도 내가 봤을 때 90대야 이거. 그런 거 생각하면 오버클럭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네. 오버클럭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9900KF나 9900K는 현실적으로 오버클럭을 못합니다. 네. 커수 아니면 오버클럭 못한다고 보면 돼. 커수 아니면 오버클럭 못하는 거고 그냥 전력제한 회전을 하고 쓰세요. 전력제한 회전은 제가 공개했죠, 그죠? 그리고 나 작업을 할 때 그냥 그거 공짜로 해주고 있어. 알고 있냐? 그렇게 써 그냥 제발. 이미 끝난 거 가지고 나 이럴 거 같았거든 솔직히. 근데 혹시나 싶어서 내가 이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물건 들어와서 작업비 깎아주고 요거 넣은 겁니다. 네, 이럴 것 같았어, 근데. 아니, 내장 그래픽 하나 빠졌다고. 그 칩이 커팅이 된 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죽여서 나온 건데, 큰 차이 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 외장 그래픽 끼면 어차피 내장 그래픽은 죽거든. 그러니까, 싼 거 사.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씨발 대가 생각도 안 했어요, 애초에. 주박같은.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 안 눌러줄 거야 정말. 눌러도 좀 팍팍 고맙습니다.